디셉티콘이야? 엄마야. 또야? 걱정되시나 봐. 알씨? 제, 일 시작하자. 좀도 같이 있자. 간식도 가져왔는데. 엄마, 제가 알씨의 추적장치를 검사해줘야 해요. 그럼, 조심해서 해야 해? 조심하고 말 것도 없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니까요. 그럼 그냥 혼자 하면 안 돼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잠깐만, 벌크헤드. 나랑 같이 가. 잭 엄마의 말을 나쁘게만 듣지 마. 아들을 보호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잭을 보호해 온 건 나야. 그 공을 너무 모르잖아. 아무리 엄마라도 나한테 저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지. 맞는 말이야. 우리 본부에 못 오시게 하면 안 돼? 미나, 또 따라왔어? 나 잭 브릿지 열어줘. 잠깐만, 그 아줌마랑 같이 있기 싫단 말이야. 예전처럼 우리끼리 있었으면 좋겠어. 브릿지 필요 없어. 데리고 다닐게. 정찰이니까 괜찮아. 좋았어. 벌크헤드, 센 걸로 부탁해. 센 거라니? 기습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요란한 거 아니야? 조용히 있다가 독하게 공격해야지. 왜? 조용하지만 독한 게 지구엔 또 있거든. 인간들이 뿜어대는 독가스. 아, 가자. 그런 얘기는 우리끼리 하는 거야. 내가 선두에 서야지. 내가 앞장을 서야 미나가 잘 볼 수 있잖아. 어딜 가나 왕따 신세군. 참 서럽네. 아, 이상한 자력이 흘러나오는 곳이 바로 저기. 에라크니드다. 저기서 자력이 흘러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응? 날 띄워줘. 내가 맡아. 뒤를 조심해. 알았어. 우와, 역시 환상적인 팀이야. 아, 사진이나 남겨둬야겠다. 함부로 막 다루면 안 돼! 장난감이 아니야! 메가트론님이 엄청 좋아하시겠군. 벌크헤드! 적들이 도망가잖아! 와! 여기 있었네? 이거 안 떨어져! 아씨는 어딨지? 왜 자꾸 찾아! 둘이 사겨!
나 여기 있어, 네 어? 뒤에. 어디? 뒤에 있는데 네 등에 붙었어. 이런. 우리를 이렇게 만든 무기가 지금 메가트론한테 가고 있어. 그건 자력탄 발사기야. 금속에 자성을 띠게 하는 장치인데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어. 우리 둘을 떼는 방법이 있긴 한 거지. 너희 몸에 남아있는 자성이 사라지면 저절로 떨어질 수도 있어. 기다려봐. 빨리 떼어놔야지. 곧 사귀는 것 같잖아. 차로 변신해서 가면 따라잡을 수 있어. 아니지, 아니지. 그럼 난 부서질 텐데. 그렇구나. 좋았어. 내가 앞장설게. 이번엔 절대 안 돼. 왜? 아까 내가... 아까 정찰이었고 지금은 전쟁이야. 네가 모험을 좋아하는 건 알지만 그걸 위해 모두가 위험해질 순 없어. 나쳇! 미나 이동시켜줘. 알았어. 아이, 제게 엄마가 과잉 보호하는 응? 거라며. 너도 응? 다를 게 없잖아. 그게 그렇게 나쁜 거니? 벌크헤드, 내가 정말 제게 엄마랑 비슷해? 과잉 보호랑 보호는 좀 다르지 않나? 물론 다르지. 거의 다 왔어. 아저씨도 멀지 않은 곳에 숨어 있게. 응? 아마 그렇겠지. 양손 위로 들고 천천히 뒤로 돌아. 시키는 대로 하지. 우리 잠시 휴전하는 게 어때? 나도 너보단 벌크헤드에게 더 원한이 많거든. 벌크헤드, 가만히 좀 있어. 미안해. 내가 도와줄까? 아니, 끼어들지 마! 한 방으로 둘 다 없애지. 뒤를 조심해! 벌크엔 정신 차려! 독 안에 든 쥐네? 드디어 널 영원히 잠재울 기회가 와. 내 독침 맞은 거였지. 드디어 널 영원히 잠재울 기회가 왔군. 내 독침 맞은 봐야지. 위에 놈은 내가 맞지. 춤 한번 줄까? 넌 내 스타일 아니거든. 당했어.
남자는 남자끼리 싸우라고 해. 이렇게 가까이 둬야 때려 죽이면 쉽거든. 한 손에 묶여도 난 일곱이 더 있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밀어내는 힘 좋은데. 미사일을 밀어내잖아. 우리 둘 다 자석이 됐어. 볼일 끝났으니 난 이만 갈게. 무기를 가로채갔어. 빨리 여길 뜨자. 우리 몸이 다시 붓기 전에. 기념품이야. 하지만 웬만하면 실내에선 사용하지 마. 뭐야, 이젠 둘이 마음까지 통하는 거야? 미나, 사진 찍어줘. 영광의 상처야. 응? 응? 알씨, 왔어? 넌 잠깐 빠져있어? 알씨, 아까 일은 사과할게요. 사과요? 아들이 내 통제권 밖으로 벗어나는 것 같아서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노파심에. 잭은 늘 저랑 친했어요. 애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키워서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좀 힘드네요. 언젠가는 잭도 좋아하는 여자가 생길 줄은 알았지만 상대가 내 예상하고는 너무 달라서. 누구에게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